저희가 첫 주는 OT를 줌으로 진행을 했어요. 정확히는 영상으로 OT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니까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소속의 유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려대에서 처음 강의한 게 작년 봄이었어요. 딱 요맘때였죠.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컴프2, 파이썬 강좌를 맡았는데,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과 전공 과목으로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은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그 학습 언어와 분반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못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 구조의 공삼 분반이 되겠습니다. 그 15주 동안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는 약간 몸을 다진다, 워밍업 한다라는 차원에서 파이썬 기초 문법, 그리고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법은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코스를 듣기 위한 선제 조건이기도 하고, 다만 까먹었거나 아예 파이썬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복습 혹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1시간 좀 넘게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은 끝내주게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15주 내내 나올 얘기예요. 그래서 저랑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6가지인데요. 6가지 다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군요. 처음 세 테마는 기초 문법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 5, 6번은 시간 복잡도, 그리고 그 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목소리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십니까? 맨 뒤? 네, 혹시 뭐잘안 들리거나 하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자, 먼저 입출력과 자료형부터 찬찬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가 이론도 이론인데 중간중간 프로그래밍도 할 예정이에요. OT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험도 둘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 환경으로 정식 채택하는 건 구글 콜앱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앱 쓰신 분들도 있죠? 콜앱.research.google.com에서 활용할 수 있고, 브라우저에서 설치 없이 직접 코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강점입니다. 뿐 아니라 GPU 등의 자원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저 이거 안 써요. 다른 개발 환경 써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개발 환경에서 벌어지는 독자적인 문제는 조금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연해 드리거나 보여드리는 거는 다 콜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에서 활용되는 초보적인 수준의 연산자. 되게 1학년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말고요. 어쨌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가감승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다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누기의 경우 몫의 나눗셈, 나머지의 나눗셈 둘다 각각 더블 슬래시 그리고 퍼센트 기호가 제공을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을 거고요. 많이들 착각하는 게 A의 B승 거듭 제곱을 이 꺽쇠 기호로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 규칙이 아니죠. 곱하기를 두번 써주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변수라는 거는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 result equal 3 곱하기 7, result equal 4 곱하기 8. 이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 과정을 설명해 보자면, 첫째로 result라는 땅을 파요. 왜? result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됐으니까. result라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서 37의 결과인 21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리절트를 또 팔려고 하죠. 하지만 우린 이미 땅을 파뒀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리절트에 4, 8에 32를 덮어 쓴다라는 게 변수의 주된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변수에는 보통 값들이 저장될 텐데, 그 값의 유형, 형태를 우리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 float, bool 정도가 참 많이 사용되지요. int는 소수점으로 안 가는 정수형 데이터, 인티저의 준말이 되겠고요. float은 소수점이 찍히는 실수형 데이터가 있다. 여기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float의 경우에는 floating point number의 준말이기 때문에 부동 소수점 연산으로 인한 오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bool의 경우에는 boolean의 준말로 true나 false입니다. 기다 아니다, 참이다 거짓이다를 의미하는 자료형이었죠. 자, 다만 숫자나 진위만 자료형이 아니라 문자도 당연히 하나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스트링의 준말인 str이 되겠고요. 스트링을 구분짓는 기호가 필요합니다. 나는 숫자도 아니고
진위도 아니고 변수명도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둘은 사실상 차이가 파이썬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편할 대로 따옴표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 고려대학교 다 스트링 타입의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료형의 내용이었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이 자료형을 배운 다음에는 입출력을 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 보고 싶다라는 거는 출력해서 나한테 내와봐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력 함수인 프린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파이썬 내장 함수인 프린트가 있었고요. 괄호가 항상 들어가는데 그 괄호 안에는 입력하는 대상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표시가 되겠고요. 이 괄호 안에는 연산식이 들어가도 되고 변수 자체가 들어가도 되고 값이 들어가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다 규약에 따라 출력을 하겠다라는 게 프린트의 의미였고요. 사실 프린트를 안 사용했을 때 그냥 다짜고짜 3, 7, 4, 6을 해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4, 6만 출력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항상 프린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프린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반대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넣고 싶어. ID 비번을 쳐야 KULMS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input, 입력하다의 영단어인 input을 활용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input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우리 아주 먼 과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서부터 한번 콜앱 돌려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발 환경 또는 콜앱 창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북이 매주마다 가지고 오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PC가 있는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노트북 없이도 따라가실 수는 있습니다. 노트북 안 가져온 분들은 가볍게 그냥 슬라이드 보시기만 하시고요. 갖고 오신 분들은 파이썬 개발 환경을 켜보시지요. 파이썬이 아예 처음인 분들은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콜앱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콜앱은 제한적이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콜앱.research.google.com을 구글 로그인한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우측과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연산자 그리고 변수의 값 저장하는 것까지 가볍게 보았는데 워낙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이썬 코딩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키우는 게 좋겠죠? result equal 3별별 2 이건 애스터리스크라고 불리는 별 모양입니다. 3별별 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3의 거듭제곱으로 인식한다. 결국 실행했을 때 네, 리절트에 값이 저장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결과를 보고 싶다면 print result를 이용해서 우리가 9라는 값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첫 실행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을 눈치챈 분들이 많을 텐데 콜앱의 특성입니다.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매번 런타임 초기화해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실행만 좀 더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의 거듭제곱인 9가 출력이 되는군요. 이렇게 만든 변수의 값은 덮었을 수도 있다. 낙장불입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프린트를 받고 인풋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부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인풋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그냥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인풋 땡땡만 하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뭘 받긴 받아요. 받네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건 또 출력을 왜 한 거지? 난 출력하라고 안 시켰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마지막에 프린트 엔드까지 넣어주면 예, 엔드만 나오고 입력한 거는 그냥 집어삼켜 버립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인풋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명령어지 어디에 저장하거나 어디를 출력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고민인 건 요겁니다. 안녕이라고 열심히 쳤어요. 이거를 그냥 삼켜버리면 안 되죠.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 파는 변수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면 된다. 메시지 이꼴 인풋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하이라고 하면 엔드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봤을 때 아, 어디 안 가고 저장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받은 거를 그냥 집어삼키지 않고 저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갖다 쓰기 위해서는 변수에다가 미리 값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괄호 안이 심심하잖아.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괄호 안이라고 치고 한번 해보죠. 괄호안이라는 문구와 함께 입력을 받습니다. 아, 이거는 마치 설문조사에서 질문지의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이를 묻는데 다짜고짜 그냥 마이크 딱 주고 나이 물어보면 예의가 없죠. 예의가 없는 질문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마이크를 주면 예의가 있죠.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질문지가 들어가고 뒤에 답변을 받는다. 그 외에는 똑같게 되겠습니다. 결과가 그대로 나오겠죠. 인풋은 요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프린트를 그냥 하나만 하는 경우보다는 요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자, 프린트를 할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프린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쓸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F스트링도 있고 콤마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파이썬을 훅 훑어 넘어가는 거니까 콤마를 이용한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대상을 한 줄에 쫙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콤마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 1은 케이크, 2는 제로콕, 3는 쿠키라고 하고 프라이스는 4,000이라고 했을 때이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문자열 셋, 숫자 하나. 이네 가지를 연이어서 출력하기 위해선 그냥 콤마로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크, 제로콕, 쿠키, 4,000.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이썬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진짜 딱 시킨 것만 합니다. 그 이상을 안 해요. 자, 그런 그 초과를 안 해요가 맞겠죠. 예, 어쨌든 예. 그 시킨 것만 딱 하는데 지금 사실 저는 띄어쓰기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이템 1과 2를 띄라고 안 시켰고. 근데 자기가 알아서 띄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수와 노래 이름을 순차적으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좁네요. 그래서 프린트 띄고 의 조금 줄이겠습니다. 요 라고 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뉴진스의 하이브요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콤마의 자동 띄어쓰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이 프린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SEP 값에서 기인을 합니다. SEP는 뭐의 준말인 것 같습니까? Separation, Separator 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eparate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콤마가 개체들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할 때 뭘로 구분자를 출력하냐라는 기본값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띄어쓰기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띄어졌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띄기 싫어. 붙이면 되죠. SP 값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너무 숨차죠. 그럼 띄어쓰기를 넣을 수도
있겠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체를 출력하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표준 입력 출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입력되는 모든 표준의 것은 문자열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두 배로 불려주는 코드를 내가 작성을 하려고 해. 그래서 1번 라인에 돈을 두 배로 불려드립니다 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요.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두 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가진 금액을 입력합니다. 5,000원. 그러면 그 5,000원을 두 배로 돌려주는 코드, 10,000원으로 돌려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3번 라인이 누락됐다 치고 세 줄만 작성을 해볼게요. 3번 라인이 없다 치고 세 줄만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 같이 따라오셔도 괜찮고요. 요 파트는 좀 가벼운 내용이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오셔도 괜찮겠습니다. 3번 라인 생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2라고 했을 때 입력은 잘 돼요. 실행은 잘 됩니다. 5,000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00원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한 줄만 생략했다고 해서 이렇게 엉뚱한 값을 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원래보다 좋긴 합니다. 그죠? 10,000원을 주는 것보단 5,000,000원을 주는 게 낫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보니, 우리가 입력받는 모든 게 문자열이 디폴트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입력받는 모든 거는 그게 숫자 모양을 띈다 하더라도 파이썬이 일단 문자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5,000을 쳤지. 우린 고등한 인간이니까 누가 봐도 숫자인 걸 알잖아. 근데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자 곱하기 2, 아 문자를 두 번 출력하라는 의미인가? 라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제로, 내가 숫자인 걸 알지만 파이썬은 뱅크를 문자로 인식하니까 강제로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00원으로 정상적으로 돌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 타입 컨버전, 자료형 변환이라고 하는 내용인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파이썬에서 웬만한 자료형들은 사실 스위치가 가능합니다. 이걸 저걸로, 저걸 요걸로, 뭐 부를 인트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숫자 꼴의 스트링은 숫자 변환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문법적으로 틀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요 정도가 입출력과 자료형 복습이 되겠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구성원이 워낙 다양해요. 그 전공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 컴과 진입하기도 전인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문 반복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챕터 1의 내용들, 테마 1의 내용들은 사실 너무 정직한 코드입니다. 1줄부터 100줄까지 있으면 순차적으로 다 실행하는 코드였다면, 우리가 조건문부터 들어오게 되면 어떨 땐 실행하고 어떨 땐 실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학과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합격인 거죠. 그럴 때만 합격, 아니라면 불합격.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분기,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조건문은 주로 if, elif, else를 혼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if가 중심이 돼 다른 것들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if만 써도 되고요. if, else, if, elif, if, elif, else 다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과 콜론, 들여쓰기 요 세 가지에 조심해야 되는데 코드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아, 이미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점수를 입력받는다, 숫자를 받는다, 하지만 문자지. 그래서 바꿔주는 거 한번 필요하겠고요. 90점 이상이면 A, 80에서 89면 B, 80점 미만이면 C. 저희도 이렇게 성적 평정을 할까요?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예. 90점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성적 평정을 가상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눈으로 봐도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갑니다. 입력받아,
아, 맞다, 문자네. int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스코어 equal을 생략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int 스코어만 하면은 세이브가 안 되죠. 스코어라는 결과 값에 덮어 씌우는, 이 정수 변환한 결과를 덮어 씌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90 이상이면 이라는 건 결국 영어로 돌렸을 때 if 9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만 조건은 if와 콜론 사이에. 그리고 if, elif, else 뒤엔 꼭 땡땡이를 붙여라. 땡땡이가 콜론이죠, 콜론. 세미가 아니라 그냥 콜론. 콜론 사이에 조건을 붙입니다. 스코어가 90 이상이냐. 그럼 A가 되겠고요. 다만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들여쓰기는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콜론이 있으면 어디부터가 시작인지를 알아요. 조건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나는지를 아는데 콜론만 있잖아. 그러면은 조건문이 어디서 절단나는지를 모릅니다. 종결 위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문인가 보오라는 차원에서 들여쓰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if 단독 아니어도 elif, else 함께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elif라는 건 그렇지 않다면이에요. 90 이상은 못 넘었네? 저런. 하지만 80 이상은 넘겼겠지? 해서 b를 출력하는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c가 나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머리를 쓰는 게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을 오래 놓으신 분들은 요 정도가 되면 약간 헤매실 수 있어요. 수학과 파이썬 점수를 입력받아서 60 이상이 평균. 평균 아시죠? 나누기.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이 돼.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인 경우. 많은 시험 들에서 이런 거 하고 있죠. 과락. 과락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 다시 말해서 20점, 100점이면 과락인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스 파이썬 준말에서 MAPY로 받겠습니다. 두 개를 int 변환까지 하겠고요. 평균을 먼저 내보죠. 과락이고 자시고 일단 평균이 넘어가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AVG, 에버리지로 5번 라인에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에버리지가 60 이상이야. 와, 박수 치기에는 좀 이른 게 아직 과락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점 미만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또 주목해야 될게요 커서에 보이는 OR이 되겠군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OR와 AND. 우리 일상어에서의 또는과 그리고와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OR과 AND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니까 OR을 쓴다? 40 미만 이거나 40 미만 이라면이기 때문에 OR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락? 아니면 합격? 그리고 전체가 아니다. 즉, 60 이상을 넘기지조차 못했다 하면은 불합격이다라는 건데 요거는 손도 풀겸 한번 가볍게 써보도록 할게요. 코드 한번 써볼까요? 네, 좌측에 있는 코드를 우측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파이썬을 오래전부터 다룬 좀 숙달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풋과 인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쪼개 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이썬 점수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2가 되겠고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거는 60 이상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이 이상이라면, 그러면 합격 확실은 아니지만 합격의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더 확인해야 될게 과락이냐의 여부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치 나무를 그려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일단 60 이상이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다. 미안한데 혹시 과락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린 이거를 고급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nested, if가 중첩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if 밑에 또 다른 if가 더 들어가는 거죠. 60 이상인 놈들 중에서 혹시 과락 있는지 좀 카트해봐라. 또는
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해당한다면 60은 잘 넘겼지만 슬프게도 과락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엘즈가 들어가는데 이 위치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요 엘즈는 어떤 의미냐면은 60 이상이에요. 근데 과락이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이죠. 그 뜻은 뭐다? 60 이상이라는 요, 이 들여쓰기 라인에선 생존해야 하는데, 요 if에 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7번 라인엔 종속되어야 합니다. 60 이상이건 맞기 때문에. 하지만 8번 라인과는 대치되는 요 위치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60 이상을 애초에 못 넘겼어요. 그러면 또이 엘즈도 헷갈리는데 어디 들어가냐? 60 이상이 애초에 아니다. 즉 7번과 쌍쌍바로 한 세트를 이룰 if else 요 위치에 들어가는 게 맞겠군요. 마우스가 너무 내려가네요. 했을 때 우리가 웬만한 건다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점, 90점. 결과를 보면 합격인 걸알 수가 있겠고요. 100점이지만 35점인 경우에는 합격 점수를 넘었음에도 과락이 된다. 그리고 애초에 못 봤다. 그러면 불합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첩이 가능하다. if 밑에 또 if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들여쓰기 레벨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직관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조건문 봤으니까 반복문 봐야죠. 사실 기초문법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뭐 게임하는 데쓸 수도 있고, 웹브라우징하는 데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연산 수천만 수억 회를 컴퓨터가 대신 처리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게임하는데요. 쉽겠지만, 게임도 결국에는 수많은 연산들의 결과,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컴퓨터라는 거는 능히 처리하지 못할 일을 반복해서 잘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 컴퓨터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는 겁니다. 1부터 만까지 더해봐. 내가 직접 수기로 더하려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컴퓨터한테 떠넘기겠다라는 건데, 파이썬에서 보통 while과 하나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while은 조건에 따른 반복, 여기 하이라이트 돼 있죠? 에 특화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조건에 특화돼 있다라는 거 보니까 약간 if 쌍둥이 같기도 하고요. 정말 if랑 사용 패턴이 좀 유사합니다. while 조건과 실행 구문을 분리하는 형태, 그리고 콜론과 들여쓰기를 유의하라라고 했는데, 역시 보는 게 빠르겠군요. 네,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i를 1로 지정해요. 왜 다짜고짜 지정하냐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3번 라인에서 i가 10 이하인 동안이라는 겁니다. while이 영어로 뭐예요? while은 영어로 while이죠. while은 한국어로 동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while은 동안, 결국 i가 10 이하인 동안 반복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뭘 반복해? 당연히 종속된, 이 들여쓰기에 종속된 4, 5, 6 라인을 반복하라라는 거죠. 프린트 무야호를 해요. 그만큼 i번 신나신 거지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i를 지정을 했죠. 1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 돌아갈 때는 그만큼 한번 신나신 거지. 그리고 i를 1 올립니다. 그렇게 반복을 계속합니다. 다만 반복을 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게한번 신나시고 2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하는데 아직 10안 갔습니다. 그래서 두번 신나고 세번 신나시다가 10번 신나고 그만두는 코드가 되겠죠. 결국 i를 미리 정의해서 억지로 쓴 이유가 뭐냐? 반복 횟수를 셈으로써 몇번 신나신 거지를 출력하고, 그와 동시에 만약에 i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 봐요. 그러면은 신나긴 신나는데 몇번 신나는지 세지도 못하니까 10번 카운트를 못 세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반복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몇번 했는지를 출력하는 게 i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라인 6 없다면 아시죠? 무한히 한번 신나는 걸로 반복 실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while과 함께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break라는 거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수를 받는데 그게 0이나 양수면 계속 받고요. 음수가 된 경우에는 즉시 입력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3 누르면 계속 받고, 7 누르면 계속 받고, 0 누르면 계속 받고 하다가 5 하면 그만두는.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while로 쓸 수는 있는데 뭔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왜? while은 동안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무슨 동안이야? 지금 제가 이렇게 네 줄이나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받는데 0 또는 자연수인 동안. 이러면 좀 헷갈리고 한 줄에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while true로 일단 돌려놓고 볼수 있습니다. 약간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while true라는 거는 무한정 돌리라라는 거예요. 계속 돌리다가 언제 멈춰? 내가 명시적으로 멈추랄 때 멈춰. 차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왼쪽 코드를 구상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풋을 받고 인트로 변환하는데 만약에 매번 이렇게 하다가 혹시 음수? 그럼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같이 또 손풀 겸 작성을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를 이용한 코드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hile에 조건이 항상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좀 내려드려야 잘 보이겠죠? 이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껄끄럽다라는 겁니다. 받는데 양수나 0인 경우엔 계속 받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오직 음수인 경우에만 멈춰라. 그래서 반복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while true 쓰기 딱 좋은 상황인 이유가 브레이크를 거는 조건이 너무 명확해요. 음수가 입력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돌려놔. 돌려놓고 어떻게 한다? 정수를 받자라는 거죠. 일단 받아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왜 int num은 또 하느냐? 우리 수 받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수로 바꿔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0 미만이다. 아이고, 내가 while true에 신나가지고 34343434 계속 반복하다가 하필 음수에 걸려버렸네? 그런 경우에는 멈추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돌아가나? 그럼요. 코드가 깔끔하게 멈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반복 조건이 까다롭거나, 왜 자꾸 나올까요? 멈추는 조건이 분명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조금 전략적으로 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틀을 좀 깨보도록 할까요? 사실 기초문법 내용 중에는 가장 우리 자료 구조랑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법으로는 3,0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할때 3,000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신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내가 저장을 하겠다. 뭐 영어가 절대평가죠. 국수 탐두개 해가지고 300점 만점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스튜던트 원 스코어, 스튜던트 투 스코어, 스튜던트 쓰리 스코어 변수 3,000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여러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료형에 상관없이 왜 우리 컨테이너 화물 선적하는 거 보면은 거기 별거 다 들어가잖아요. 뭐 인형 같은 것도 들어가고 큰 물품도 들어가고 그래서 자료형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는 컨테이너처럼 자료형에 상관없이 여러 원소를 하나의 리스트에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괜히 배우는 게 아니겠죠.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리스트 원소를 내 마음대로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유의할 거는 리스트는 순서를 고려하는 자료 형태다라는 것만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리스트는 항상 대괄호와 짝꿍으로 쓰입니다. 약간 호치키스 심처럼 생긴 저 대괄호를 리스트에서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코드를 보면은 좀 의미가 분명해지죠. 예를 들어 내가 티셔츠, 뭐 시계, 팬츠, 삭스 이렇게 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프로덕트라는 리스트에 몽땅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리스트 안 배운 사람 기준으로는 변수 4개 만들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프로덕트라는 리스트 하나에 몽땅 밀어넣을 수 있다. 어떻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선언한 뒤에 우리가 프로덕트를 통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잖아. 그러면은 앞으로는 뭐 와치스 빼, 뭐 티셔츠 두 개 넣어 이런 식으로 할 때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이 리스트 이름을 기준으로 내가 데이터를 통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를 통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냐? 리스트명, 제가 호치키스칩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리스트명 대괄호 인덱스로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인덱스는 주소입니다. 나 몇 번, 학번 몇 번 할 때 그 번호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왜 외국 가시다 보면은 그런 곳 있잖아요. 우리는 1층부터 시작하지만 빌딩이 0층부터 시작하는 파이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티셔츠가 1번지가 아니에요. 0번지에 있는 거고요. 삭스도 원소는 4개지만 3번지에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같이 돌려볼 거고요. 원소를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만 알면 충분한데 어펜드와 인서트입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어펜드는 꼬리 칸에 붙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 없이 무조건 꼬리에 붙어요. 도우너 고길동 마이콜 이 한 리스트에 있을 때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꼬리 칸에 붙는다라는 거는 마이콜 뒤에 붙는다라는 겁니다. 왼쪽부터 읽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이콜 뒤에 희동이가 들어가는 게 어펜드. 반면 인서트는 애초에 희동이가 어디 들어갈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라고 했을 때 2번 위치에 희동이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펜드와 인서트의 차이. 인서트는 애초에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넣었으면 삭제도 해봐야겠죠. 삭제는 역시 remove와 del 두 가지로 쓰이는데 remove는 값, 즉 마이콜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 라고 하면은 마이콜의 위치를 내가 몰라도 지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찾는 건 파이썬의 몫이죠. 자, 근데 반대로 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2번 위치에 있는 놈 나가 라는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DEL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한번 돌려볼까요? 코드가 좀 짧기 때문에 후딱 돌려보겠습니다. 리스트에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음료를 한번 저장해 볼까요? 콜라, 사이다, 뭐 밀키스 이렇게 세 개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을 때는 앞으로 베버리지를 부르면 됩니다. 아니 애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한 이유가 뭐야? 이 친구로 부르면 더 편하니까 저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베버리지로 호출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이 바로바로 되겠고요. 어? 나 밀키스 좀 먹고 싶은데 했을 때 두 번째 0번부터 시작이라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라, 사이다, 밀키스 0, 1, 2이기 때문에 밀키스가 출력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리스트가 편하다라는 거는 왜 편하냐? 다른 언어 쓰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리스트가 편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밀키스 품목명을 좀 바꾸고 싶어요. 세일이 들어가서 특별 세일 밀키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할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위치에 있는 놈을 아예 값을 바꿔서 재할당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재할당하라고 했지 출력하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죠. 결과 한번 보자면 콜라 사이다 특별 세일 밀키스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접근도 되지만 내가 강제로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어펜드 인서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자주 까먹어요. 여러분이 파이썬은 뭐 매일매일 24시간 쓰는 게 아니니까. 자, 까먹을까봐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어펜드 실론 t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소 삽입 결과까지 보려면 프린트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펜드는 왜 이렇게 문법이 간단한가요? 당연하죠. 꼬리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소명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특별 세일 밀키스, 얘는 저장이 돼 있죠. 그 뒤에 실론티가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인서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론티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네. 뭐 할까요? 뭐 할지 말씀해 주시면 빨리 칠 수 있지 않을까요? 환타 좋습니다. 2번에 환타를 들어간다 하고 프린트 배버리지. 네, 이렇게 2번 위치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방금 따끈따끈 넣은 환타를 내가 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타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환타가 있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뭐를 한다? 환타. 명시적으로 지목해서 제거할 수가 있겠다. 역시 프린트 한번 때려보면 네, 환타가 온데간데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DEL 또 한번 해봐야죠. 만약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있는 놈 나가 라고 하고 출력 결과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사이다, 밀키스, 실론티만 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를 아주 단순하게 봤는데 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리스트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도우너 마이콜 넣었으면 도우너가 앞인 거예요. 엄연히.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강좌의 이름 중 일부인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했을 때 얘도 뭔가 리스트처럼 바라봐도 참 편할 것 같아요. 왜? 얘도 문자열이니까 문자들이 일렬로 줄지어져 있는 거잖아. 얘도 순서가 중요해요. S랑 T 막 바꾸면 쓰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리스트나 지금 보고 있는 문자열이나 매 한 가지다. 야,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인덱싱으로 재미 좀 쏠쏠하게 봤는데 문자열도 그냥 인덱싱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슬라이드를 왜 넣었겠습니까? 되니까 넣은 거죠.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를 우리가 편하게 접근했듯이 문자열에서도 인덱스를 이용하면은 이것저것 문자 혹은 문자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혹시 안 들리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스네임 스트럭처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을 때 이 친구도 문자들의 순서 있는 조합이고 또 그냥 리스트도 순서 있는 조합이니까 아니 애초에 인덱싱을 똑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코스네임 대괄호 인덱싱하는 거 호치키스심이었죠. 대괄호 0이라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S가 뽑혀요. 아, 성능 확실하네. 근데 이렇게만 뽑지 말고 이렇게 뽑을 수는 없냐? 라고 묻는 겁니다. R, U, 즉 R과 U를 연속적으로 뽑겠다라는 거죠. 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연속으로 뽑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린 이걸 보통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R과 U를 연속적으로 싹 쪼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많이 썼던 콜론을 한번 더 쓰겠습니다. 콜론은 if, while 같은 데에 이제 조건을 분기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싱이나 연속 선택에서 많이 쓰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코스네임의 2:4라고 하는 경우에는 2번지부터 4번지까지 뽑아라 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2번지부터 4번지면 세 글자인데 왜 두 글자만 뽑히지? 라고 한다면 얘는 세 글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왜? 왼쪽부터 뽑는 건 맞거든요. 2번부터 뽑는 건 맞아. 근데 4번에 발을 디디기 직전에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2번 뽑고 연속해서 3번 뽑고 그러다 4에서 발을 디디기 직전에 뗀다라는 거죠. 즉 R, U, C는 안 돼가 해서 R, U가 뽑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2를 생략한다. 즉 땡사만 친다. 뭔가 좀 문법적으로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땡사라는 거는 왼쪽 끝을 생략하라라는 거잖아. 그럼 뭐겠어요? 처음부터 다 뽑아라가 되겠죠.
왼쪽 E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STRU까지 뽑힐 거고요. 만약에 4를 생략했다. 그러면 R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뽑힐 겁니다. 이게 바로 슬라이싱의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주목할 거는 이게 문자열과 리스트를 동치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리가 리스트에도 적용이 된다. 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열을 개별 원소로 쪼개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요. 이를테면 내가 중구, 콤마, 서울시, 콤마 쉼표다. 중구, 콤마, 서울시, 콤마, 황학동 이라고 치는 경우에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중구, 컷, 서울시, 컷, 황학동 이렇게 세 개로 나뉜 게 눈에 보여요. 근데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줄을 띡 치면은 그냥 얘는 문자 덩어리입니다. 콤마도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자 덩어리를 내가 억지로 쪼개기 위해서는 쪼개다의 영단어 스플릿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자열을 개별 원소로 분리하는데 스플릿도 괄호가 항상 수반되는데 이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냐? 컷, 할, 대상이 들어가겠습니다. 기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칼질할 거냐? 콤마 기준으로 칼질하겠다. 라는 게 바로 우측에 보이는 3번 라인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칼질할 기준을 안 적어줘요. 그러면 디폴트가 띄어쓰기라서 띄어쓰기가 구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뭐 수도 넣을 수 있잖아. 3, 4, 5, 6, 7, 8, 9, 10. 3부터 10까지의 수를 리스트로 넣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물음대로 자연수 순서대로 1부터 99까지 담겨 있는 수의 목록을 만들고 싶어요. 1, 2, 3, 4, 점점점, 97, 98, 99. 자, 그러면 내가 100개, 정확히는 99개죠. 100개 가량의 수를 내가 모두 치기는 귀찮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인지라는 거예요. 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범위라는 뜻의 레인지는 정해진 범위의 수 목록을 생성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왼쪽에 보이는 대로 numList equal range 1,100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의 수들을 쫙 리스트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99까지만 만들면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00의 발을 닿기 직전에 뗍니다. 그래서 1부터 99까지 연속된 99개의 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약간 교묘하게도 제가 수 리스트라기보다는 수 목록이라는 표현을 하단에 썼어요. 왜 그러냐? 레인지랑 리스트는 사실 파이썬에서 엄밀히 구분되는 자료형입니다. 둘을 다르게 취급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리스트에서의 대부분의 문법을 다 준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수 리스트로 봐도 되지만 엄밀하게는 리스트와는 다르다 정도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정도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자, 코스네임 스트럭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코드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0번째 번지에 있는 놈을 가져온다 라고 해도 사실 잘 가져와진다 라는 거예요. S, 유일한 S가 뽑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0번부터 5번지까지 몽땅 내놔. 이걸 바로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STRUC, 왜 진짜 5번지인 T는 안 뽑혀요? 발을 뗀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내가 5를 날린다 그러면 끝까지 다 뽑히는 거고요. 둘 다 날리면 왼쪽도 끝이 없어, 오른쪽도 끝이 없어. 자기 자신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스플릿은 꽤나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다룰 실습 문항들이 다 실생활과 관련돼 있는 걸로 제가 출제할 예정이니까 그런 걸 풀다 보면 아마 뭐 스플릿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자열 관련 문법들을 좀 쓰셔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문 중 하나가 스플릿이죠. 인풋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볼까요? 슬래시 기준으로 입력해볼까요?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슬래시로 구분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쇼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프린트를 위전을 해버리면 그러면 서울대전 부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한 덩어리가.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꼴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리지언을 스플리타라라는 것 자체는 우측에 있는 음영 처리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위지언에다가 칼질 좀 해 라는 건 그냥 우변이거든요. 근데 내가 칼질을 하라고 했지 칼질한 결과 저장하라고 했어요? 약간 졸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 그래서 칼질한 결과를 세이브를 어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지언에 덮어 씌워도 좋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척하면 착이죠. 리지언 스플릿을 했어. 그럼 덩어리를 쪼갰는데 개수가 하나겠어요? 둘 이상이겠지. 그러면 둘 이상의 자료형을 저장하기 딱 좋은 게 리지언 리스트니까. 리스트 자료형이니까 이렇게 한번 저장하고 출력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구, 리지언 리스트는 리지언 스플릿. 왜 안 됐을까 하고 보니 제가 슬래시로 구분하는 걸 깜빡했군요.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해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플릿의 괄호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자르는 기준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우면 띄어쓰기다. 방금은 왜 멀쩡하게 그냥 나왔느냐? 아, 띄어쓰기가 한 칸도 없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네, 서울과 대전과 부산이 완벽하게 가려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까요? 저희가 레인지를 갑자기 배웠는데 조금 뜬금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리스트 다 배우다가 갑자기 레인지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이 제공하는 또 다른 반복문 for를 복습해보기 위해서 배운 건데 for는 조건에 따른 반복 in while과 다르게 범위에 대한 순회, 순회 공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while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의 한 가지 형태고요. 비슷비슷한데 구조가 좀 달라요. for는 첫 줄에 괄호가 둘씩이나 들어갑니다. in 앞, in 뒤 각각 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사례에서 봤을 때 커피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커피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메, 라떼, 모카를 리스트에 넣었어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할래요? 대신 아메 한잔 할래요? 라떼 한잔 할래요? 모카 한잔 할래요? 를 반복 출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떤 상황? 주어져 있는 커피라는 범위를 하나씩 순회 공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for를 쓰기에 딱 제격이다라는 겁니다. for는 괄호를 두 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지칭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편의상 쓰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지칭대명사인데 좀 어렵기 때문에 in 뒤에 걸 먼저 볼게요. in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안이란 뜻이기 때문에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뒤에 두 번째 괄호에는 범위인 커피가 들어가겠는데요. 커피를 순회 공연을 해. 아메, 라떼, 모카 도는 거 좋아요. 빙빙 도는 거 좋은데 각 돌 때마다 내가 화살표 하나는 가리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순회 공연 다니는데 버스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공포 영화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회하면서 내가 어디 돌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화살표 격을 할, 즉 지칭 대명사의 격을 할 메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메뉴는 사실 명목상의 이름이고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프린트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순회하고 있는 극이 거기를 바로 가리켜야 되니까 메뉴 한잔 할래요로 대신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방금 앞서 봤던 무야호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애써 I를 1 늘리고 2 늘리고 할 거 없이 그냥 1부터 10까지 돌아버리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4가 조금 더 강력한 상황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 리스트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자료형인 딕셔너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그 우리가 종이사전 세대가 아니긴 하죠. 네. 우리라고 하니까 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네. 여러분 좀 종이사전 세대가 아니긴 하죠. 네. 저 때는 전자전을 쓰긴 했습니다. 아무튼 예. 딕셔너리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예. 딕셔너리를 쓰는데 이렇게 종이사전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애플하면 사과, 그레이프하면 포도 보통 이런 걸 영한사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에 대응하는 한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키와 밸류가 한 쌍이 돼서 존재하는 영한이 쌍이듯이 키와 밸류가 한 쌍이 돼서 존재하는 형태의 자료구조를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쌍이라고 하면 사실 둘이 좀 동등해 보입니다.
아니 뭐 애플도 중요하고 사과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둘이 동등해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키가 더 특별한 존재예요. 왜? 키는 각각의 원소를 구분 짓거든. 그래서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한 호실에 들어가기 위한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호실 자체는 거기에만 있잖아. 여러 개 호실이 이렇게 뭐 원룸이나 기숙사처럼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각 호실 자체 키는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값은 중복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키다? 그러면 영어 단어 애플은 오직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다만 사과는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와 밸류의 차이다라는 거죠. 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리스트가 호치키스 심이었다면 딕셔너리는 중괄호. 주름진 괄호가 여러분 중괄호입니다. 보통 그 집합 표현할 때 쓰는 그 중괄호로 딕셔너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살짝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1번 라인에 중괄호 쳐진 겁니다. 스코어라는 거에 중괄호가 쳐졌고 김철수 294. 수능 성적 같네요. 이영희 295, 박민수 294. 라고 저장하면 얘 자체가 딕셔너리라고 선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중괄호와 함께 콜론이 띡 박혀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키가 오직 자기 자신을 나답게 하는 구별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죠. 보시면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294점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여기 다들 수능 잘 봤으니까 여러 명이 동점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294가 동점일 수 있어도 김철수가 둘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와 밸류의 차이다. 키는 나를 나답게 하는 구분짓는 요소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응하는 밸류는 겹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선언할 수 있는데 나아가서 딕셔너리에 있는 놈을 꺼내고 싶다. 근데 딕셔너리는 왜 쓰죠? 쌍쌍바로 저장했으면 내가 값을 꺼내오기 위해서 쓸거 아니야. 예를 들어 수능 성적 쌍쌍바를 이렇게 저장했다. 그러면 영수는 몇 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키값으로 밸류를 불러오는 과정을 참 많이 합니다. 아래쪽 코드를 보면 느낌이 오세요. 아래쪽 코드를 먼저 보면 철수영이 민수에서 영이 너몇 점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 문법적으로는 키가 밸류를 불러와야 하는 상황. 우린 그럴 때 마치 인덱싱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왜? 우리 리스트에서 뭐 도우너 고길동 이렇게 했을 때 0번에 있는 캐릭터 나와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인덱스가 키값으로 치환됐을 뿐이지. 그래서 인덱스로 원소 뽑아오듯이 키값으로 밸류 뽑아오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쓴다. 딕셔너리를 상징하는 건 중괄호가 맞지만 여기서는 대괄호를 쓴다라는 거고요. 문법이 비슷합니다. 우리 왜그 새로 정의도 할수 있다. 리스트에서 원소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딕셔너리에서도 원소를 새로 정의할 수 있는데 다만 딕셔너리는 좀 특별합니다. 왜? 정의할 때 쌍쌍바로 정의해야 되거든. 사람이 있으면 성적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최영수를 정의할 때 290점이다라는 것도 함께 정의해야 이렇게 들어가진다라는 거죠. 딕셔너리에서 원소의 순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우리가 따지려면 붙여가지고 따질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겠다. 왜? 어차피 키값으로 밸류 불러오는 게 핵심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요. 우리 결과를 먼저 볼게요. 코드 안 보고. 김철수 학생, 이영희 학생, 박민수 학생 이렇게 순서대로 호명하고 싶어요. 약간 점호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밸류는 사실 관심이 없고 그냥 키가 뭔지 다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탐색기 들어가면 모든 파일 촤라락 나오듯이 여기에 키값도 촤라락 나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keys라는 명령어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살짝 오탈자가 있네요. keys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요 초록색, 옅은 초록색 음영. 딕셔너리명.키즈를 이용하면은 딕셔너리의 키값들을 여러분이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밸류 상관없이 그냥 누구야 하고 다 부른다라는 거죠. 전체를 다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오겠지만 전체를 다 불러? 모든 키의 범위를 찾아? 범위 하면 사실 같이 쓰고 싶은 게 for거든요. 그래서 보통 for 반복문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위에 보는 것과 같이 for student in score keys라고 해서 아, score keys 즉 스코어라는 딕셔너리에 모든 학생들을 다 돌겠다라는 겁니다. 매 학생들을 student라는 이름으로 지목함으로써 요거는 한번 돌려볼게요.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함수를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이 슬라이드는 한번 돌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것도 생각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주목했던 대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김철수. 아, 딕셔너리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쌍쌍바로 저장해야지. 294. 와 같이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드에 접근할 수 있냐? 어,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를 점호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 항상 두 번째가 쉽다고 했어요. 도는 범위를 채우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도는 거지?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를 도는 거죠. 그러면 아, 지금 스코어라는 이름의 딕셔너리에 키들을 순회하는 거 아니야? 이미 범위 끝내버렸고요. 그럼 각 키들을 순회하면서 뭘로 지명해야 되겠어요? 너 대신 스튜던트라는 변수명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스튜던트가 김철수가 됐다, 이영희가 됐다, 박민수가 됐다, 핑핑 도는 겁니다. 학생 이라고 점호를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for랑 딕셔너리를 함께 쓰는 형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사실 기초문법에서 가장 까다롭고 또 지나가면 까먹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미리 정의해둔 후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함수라고도 하지만 보통 기능이라고도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걸 미리 정의해뒀다가 조금 조금씩 옵션을 바꿔가면서 호출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프린트, 인풋 이런 거 말도 없이 막 썼잖아. 이런 것들도 내장 함수인 겁니다. 우리가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을 뿐. 자, 함수 바깥에서 우리는 아규먼트라고 불리는 인자를 받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반환,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함수는 오직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함수가 결과를 반환했다? 그러면은 그 함수의 코드 실행은 종결됩니다. 아예 탈출을 하겠다라는 거지.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인자 반환을 시뻘겋게 하이라이트 쳐드린 게 중요해서는 있지만 인자가 없는 함수 가능하고요. 반환을 안 하는 함수 또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둘이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함수 배운다라고 얘기하면은 프린트 함수 배운다 이런 게 아니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상황. 인자로 2 이상의 정수를 받아. 정말 전 세계 컴퓨터 공학도가 다 푸는 문제죠. 예. 2 이상의 정수를 받아서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함수를 정의해보라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측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def check prime num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check prime이라는 데가 황토빛으로 물들었는데 이게 바로 함수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기능을 꺼내 먹으려고 함수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꺼내 먹을까? check prime 이라는 이름으로 꺼내 먹겠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def는 뭘까요?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뜻에서 def입니다. 정의가 영어로 뭐예요? justice 말고 define이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define이기 때문에 def, 준말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자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인자가 있는 게 편해. 왜? 어떤 수가 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그 수가 뭐일진 나도 몰라. 그래서 어느 수든 다 판별할 수 있도록 방을 파두겠다라는 겁니다. 아, 나 앞으로 17이든 25든 339든 다 괜찮으니까 넘 자리에 숫자 한번 꽂아봐라. 내가 소수인지 아닌지 다 알려줄게 라는 거죠. 그럼 소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하냐? 이를테면 넘에 17을 꽂았어요. 그러면 17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 다 나눠보는 거죠. 2부터 그렇죠. 16까지를 싹 다 나눠보는 겁니다. 어, 17을 나누면 안 되잖아요. 17을 17로 나누면 안 되죠. 근데 넘까지 안 가지요. 레인지는 발을 뗀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단 한순간이라도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소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return false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return false가 되고 좀 특이한 거는 else가 없어요. 아니, 안 나눠졌을 때 소수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함수는 뭐 하기 위해? 반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운 없게 나누어 떨어져서 합성수로 귀결났다. 그럼 이미 false가 반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5, 6은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수가 한 번이라도 떠버리면 false. 그리고 여기까지 다 돌았는데, 즉 2, 3, 4까지의 for 문을 다 돌았는데 끝내 false가 안 나왔어. 독하다 독해. 이런 경우에는 true가 반환된다 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죠. 인자로 세 자연수를 받아서 인자가 세 개, 두 개일 수 있나? 있어요. 어차피 콤마로 구분하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여러 개의 인자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수의 값을 반환하려면 맥스를 쓰면 돼요.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죠. 예, 함수를 정의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직접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 자연수를 받아서 큰 수를 반환해라? 5, 9, 7이면 9를 반환해라 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렵거든요. 5, 9, 7이면 뭐를 뭐로 해야 돼? 근데 어차피 결과 중심으로 생각을 조금 비틀어 보면 가능성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A가 대빵이거나 B가 대빵이거나 C가 대빵이거나. 그러면 A가 리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B보다도 크고 C보다도 크면은 A가 가장 큰 수, 우리가 찾는 그 수인 거예요. 다만 같아도 된다. 왜? 999 이래도 결과는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같거나 큰 경우 A가 대빵. 아, 그건 아니야. 근데 B가 대빵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C가 대빵일까? 마찬가지. 이러면 우리가 어떤 수, 심지어 중복된 수를 입력해도 맥시멈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제 하다하다 인자를 하나도 세 개도 아니고 리스트 통째로 받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 구조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면서 함수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제시를 해드렸고요. 리스트를 자연수로 이루어진 걸로 하나를 받겠습니다. 몽땅 다 합해서 돌려주세요. 예를 들어 3, 5, 7을 리스트로 하면 15를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리스트를 받지만 리스트 자체는 하나의 그대한 덩어리죠. 그래서 하나를 받아서 내가 토탈을 초기화해서 하나씩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리스트 받았으니 내가 거기 있는 놈 하나하나 순회 공면하면서 더하겠다. 곳간에 쌀 넣듯이 누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고요. 이 3번은 한번 우리가 직접 코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두 번째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로 자연수 리스트 하나를 받겠습니다. 모든 원소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 definition. 리스트를 밖에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로부터 입력 이렇다기보다는 밖에서 가져오니까 인자 위치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토털 값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리스트의 원소들을 더하든 간에 일단 머릿속은 비워야죠. 0인 상태에서 덧셈을 출발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긴 귀찮으니까 반복문으로. 가 되겠습니다. i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는 지칭 대명사기 때문에 뭐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내가 지칭하고자 하는 그 명칭 자체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수들이니까, 숫자들이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i라고 지정을 했어요. 즉 3, 5, 7을 받는다. 그러면 i가 3, 이었다가 5, 이었다가 7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다 도하고 다 도했으면 리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한 셀에다가 할게요. 했어요. 정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호출을 안 했거든. 그럼 내가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4, 5, 6, 7, 8 이라고 했을 때 리스트 sum A, 다시 말해서 4, 5, 6, 7, 8의 합을 반환하시오 라고 하면 30이 반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자와 리턴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턴의 경우에는 토탈, 즉 이 결과 자체가 리턴 값이 된다. 지금 제가 음영 처리한 요값 자체가 반환 값이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인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를 보내냐에 따라서 받아지는 것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리스트, 서로 다른 리스트 한 3만 개 정도의 합을 구하려고 해. 3만 번 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었다가 3만 개를 하나씩 슉슉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 아, 미지의 값을 넣었을 때 기능이 완벽 수행되니까 그래서 함수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 드디어 자료구조 오리지널리티가 부각되는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4, 5, 6 테마에서 저희가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주차에서 다 나올 내용이고요. 또 어렵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입문하기에는 그다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 또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서 유추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11, 15, 17, 23, 28, 36, 39, 42, 52, 84. 딱 보니까 정렬이 된 형태의 두 자리 자연수 같군요.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가만 보자, 23이 어디 있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죠? 23이 어디 있는지는 알겠지만 기계 입장에서, 이 친구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 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시퀀셜 서치라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원소, 너 혹시 23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물어봤는데 23은 어림도 없군요. 그리고 다음 원소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혹시 23이냐? 어림도 없고요. 너 23이냐? 아니고요. 너 23이냐? 오케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풀이는 정확합니다. 실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풀이에요. 어디까지 좋은 풀이냐? 고려대학교 1학년까지 좋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1학년 때 프로그래밍 배울 때는 그냥 실행 가능하면 됐어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결과가 옳게 나오면 됐는데 우리 이제 컴퓨터 과학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에서 중시하는 주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률이에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만드는 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무니없이 어렵지 않은 이상 보통 실행 가능하고 결과 나오는 건 잘 짜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짜는 게 어렵냐? 빠르게 효과적으로 짜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방금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거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아. 알기 때문에 내가 쩍 갈라버리자라는 거예요. 28과 36 사이가 딱 가운데죠. 그래서 거기를 쩍 갈라버려서 혹시 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28보다 작으니까 왼쪽 같아요. 그러면 또 쩍 갈라. 17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면은 그거보단 커요. 그러면 지금 두 번 갈랐더니 23을 찾아버렸죠. 이런 게 똑같이 정확하고 똑같이 실행 가능하지만 시퀀셜보다 더 빠르고 더 능률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2학년이고 전공에 진입을 원하거나 이미 전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구조 교과목을 기점으로 해서 더 능률적인,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짝꿍이 뭐다? 알고리즘이죠. 이미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알고리즘을 함께 듣는 이유 또는 바로 뒤에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와 아주 관계 깊은 과목이라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진짜 브루트포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때려박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될 텐데 그 전에 준비 차원에서 자료구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복잡도 다루면 끝이에요. 근데 그 시간 복잡도 이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소요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도라고 하니까 되게 말 그대로 복잡해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고 묻는 겁니다. 묻는 건데 오래 걸리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오래 걸려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해 컴파일하는 데 시간이 좀 C만큼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천만 번 하라고 하면은 클릭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천만 번 프린트가 실제로 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린 그거를 execution, 실행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TN이라고 편의상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컴파일 시간이랑 실행 시간 중에 프로그램 차원에서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더 중히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요? 잠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지선답니다. 시간 복잡도 TC값을 할 때 컴파일 시간과 실행 시간 중에 통상적으로 더 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컴파일 시간이다. 실행 시간이다. 아는 건 뭘까요? 네. 다시 한번 컴파일 시간이다. 틀려도 됩니다. 네. 실행 시간이다. 좋습니다. 실행 시간이 더 중히 고려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행 시간이라는 거는 N과 같은 데이터의 수의 지배를 쉽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10개 넣는 거랑 1000만 개 넣는 거랑 실행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N, 즉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초월적으로 증가하는 게 실행 시간이라면 컴파일 시간은 그냥 컴파일 시간일 뿐입니다. 사실상 상수 취급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고려할 때는 앞으로의 슬라이드에서는 이 실행 시간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실행 시간을 하면은 진짜 막 임포트 타임을 해가지고 내가 매번 시간을 똑딱똑딱 재나? 그런 거를 오늘 배우는 건 아니고요. 실행 시간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할 겁니다. 우린 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 프로그램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스텝의 정의는 조금 깐깐해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시고도 한 번에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실행 시간과 객체의 속성이 서로 독립일 때 프로그램 단위. 그게 바로 프로그램 스텝이다라는 거고요. 이 단위가 시간 복잡도와 직결되는 개념이다. 즉, 시간 복잡도라 하면 프로그램 스텝이 얼마나 빡세냐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행 시간과 객체의 속성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쉽게 얘기해서 한 줄을 실행한다가 프로그램 스텝 하나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 줄을 실행할 때 37을 실행하든 123 곱하기 245를 실행하든 999 곱하기 0을 실행하든 그냥 한 번의 실행으로 보겠다. 독립적인 하나의 실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마치 한 발짝 밟는다라는 식으로 프로그램 스텝이라고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막 복잡한 연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를 다 고려해. 그럼 우리 수업 못 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간결화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자료 구조일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추상화, 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스텝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했고요. 제가 처음 배우는 분들이니까, 여긴 탁과생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왼쪽의 사례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우리 함수도 배웠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토털 썸이래. 인자가 있군요. n이라고 봤는데 토털 값 다짜고짜 0으로 초기화. 스텝 값 다짜고짜 0으로 초기화. 왜 초기화하는 걸까? 일단 보죠. n까지, 즉 1부터 n까지죠. n 플러스 1 직전에서 떼니까. 1부터 n까지 연속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토털의 i를 추가한다. 아이고 그거구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그거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어디까지? n까지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다만 6번이 조금 흥미로운데 스텝 이퀄 스텝 플러스 1. 이게 무슨 소리냐? 곳간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었어? 그럼 매번 넣을 때마다 너 생각이란 걸 했겠네. 띵킹이란 걸 했겠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스텝 한번 카운트해 줄게. 라는 식으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프로그램 스텝을 세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아주 정밀하지는 않더라도. 사실 뭐 변수를 정의하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연산들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컴파일 시간도 따로 있지만 우리가 뭉뚱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스텝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매번 더할 때마다 한 스텝씩 한번 세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스포를 당했습니다. 당했지만 토털썸 100을 실행했을 때 결과랑 스텝이 각각 얼마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결과는 5050입니다. 1부터 100까지 더했으니까. 근데 이 스텝 값은 10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곳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토털에 0일 때1 하나 넣고 스텝 하나 올라갔어요. 2 하나 넣고 스텝 하나 올라갔어요. 3 하나 넣고 스텝 하나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한번더할때 하나만 스텝이 올라갔는데 1부터 100까지 더한 거잖아. 그래서 100번을 더했으니까 스텝도 102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린 예시예요. 예시일 뿐이고, 그렇다면 밑에 팝퀴즈. 토털썸의 프로그램 스텝을 n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 땡땡에 대한 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x에 대한 식이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런 게 x에 대한 식이죠. 토털썸의 프로그램 스텝 수를 n에 대해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n, 그냥 n이죠. 예, 함정이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예, 토털 썸의 프로그램 스텝은 n에 대해 나타나면 n이다. 왜? 100을 넣으면 100번 스텝 밟고, 1000을 넣으면 1000번 스텝 밟고, 그러니까 그냥 n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스텝이고, 이게 바로 시간 복잡도와 직결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조금 무난하죠. 시간 복잡도의 예시치고. 그러면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볼 시간을 드리죠.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했을 때 헬로우가 출력되는 총 횟수를 n에 대해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프로그램 스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아예 출력 횟수를 물어봤죠. 이렇게 출력 횟수를 카운트하는 것도 프로그램 스텝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n의 값은 다른 셀에서 이미 정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n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붙하면 실행이 안 되시겠지만 n은 어떤 값으로 정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헬로우는 n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 몇 번 출력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을 빠르게 하신 분들은 어차피 콜앱이 켜져 있을 테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내 식이 맞나? 다만 n을 너무 키우면은 컴퓨터가 아파할 겁니다. 예, 그래서 n 한 자리 정도로 무난하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예. n에 대해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1분 정도 이따 함께 풀어보죠. 자, 시간 여기까지 드리고요. 코드로 결과를 보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무난하게 느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엑서사이즈는 이렇게 시간, 저희가 3시간이라는 수업 시간 제한 안에 프리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왕창 길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에 못 푸는 분들도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우 나는 자구랑 안 맞나 봐. 빨리 딴 길을 찾아야겠어. 이러지 마시고 예, 시간을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랑 같이 푸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을 사전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사전 지정하는 셀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죠.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이 코드는 뭘 수행하냐. 프린트 헬로우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헬로우가 출력되는 총 횟수는 뭐랑 동치겠습니까? 그렇죠. 0으로 초기화했는데 바뀐 카운트의 값과 동치죠. 왜? 한 번 출력할 때마다 카운트도 1을 세니까. 그래서 결국 헬로우가 왕창 출력되는 걸 하나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없이 프린트 카운트로 결과를 바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n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한... 또 5 이런 걸 넣어봐. 그러면은 레인지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한 8 정도로 한 상태로 예, 뭐가 많이 나오죠? 네. 그 상태에서 카운트를 봤는데 8일 때 3000이래. 오케이. 9일 때?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4000. 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10일 때도 해보면 역시 알고 있죠.
5천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5정도까지면안되는데8이면 3천, 9면 4천, 10이면 5천.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천씩 증가한다. n이 1일 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비례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헬로우가 출력되는 횟수, 출력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는 1000n, 1000 곱하기 n이라는 거죠. 1000n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n을 따른다고 해서 n이 10일 때 만은 아니에요. 왜? 5000. 이게 n-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0씩 깎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분명합니다. 8일 때는 8000 빼기 5000이니까 3000. 9일 때는 9000 빼기 5000이니까 4000. 10일 때는 만 빼기 5000이니까 5000. 이거는 경험적인 풀입니다. 돌려봤으니까 이렇게 아는 거고, 여러분 이론 시험 시간에 코랩 돌려보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눈 코딩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쓰는 건 상관없겠지. 네. 조금 올릴게요. 자, 결과는 압니다. 우리가 1000N 빼기 5000. 편의상 FN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라는 거를 아는데, 잠시만요. 뒤에가 안 보일 것 같아요. 5000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론적으로 0부터 n-5까지라는 거는 얘를 반복하라라는 겁니다. 어느 범위에서 총 n-5개의 숫자 범위 안에서 돌라라는 겁니다. 물론 n이 작으면 안 돌겠죠. 안 돌겠지만 n이 의미 있는 정도로 클 때, 예를 들어 10일 때는 5개를 돌라라는 겁니다. 어? 범위면은 뒤에서 앞에 빼고 1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레인지는 항상 끝이 빠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0,10이라고 하면은 0부터 9까지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빼도 되겠습니다. n-5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논법으로 10개, 마찬가지 논법으로 100개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반복문이라 하면 i랑 j가 연관이 있고 j가 k랑 치고받고 좀 그러면서 돌아가는 건데 얘는 너무 평범해요. 그냥 i, j, k가 중첨만 돼 있고 뭐한다? 카운트만 1씩 늘린다라는 거죠. 심지어 헬로우는 볼 것도 없어. 카운트 값이랑 같다라는 걸 우린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카운트 값만 보면 되는데 이 반복 때마다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카운트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확통 그런 분들도 좀 있겠죠. 네. 순열과 조합에서 봤던 것처럼 n-5개의 수, 10개의 수, 100개의 수를 한 번씩 다 돌아보는 겁니다. 000도 해보고 001도 해보고 002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수를 뭐 해야 조합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얘를 다 곱했을 때 1000의 n-5 를 푼 게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구조를 듣기 위해서 선수 과목이나 지식이 파이썬 말고 딱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적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적분이나 그런 심도 있는 수학이 아니라 사칙 연산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기 때문에 요 정도를 따라온다면 제가 문제 없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문제도 문제 없게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구하는 거는 1000N 빼기 5000이겠군요. 근데 이게 제가 컴퓨터만 봤다가 자료구조를 처음 맞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린을 올리고 문제를 풀어본 게 처음인데 되게 뭔가 학원 같네요. 예. 민망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1000N 빼기 5000이라는 사실을 얻었어요. 요 정도까지가 프로그램 스텝이고 결국 시간 복잡도와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아, FN이 1000N 빼기 5000이야. 그럼 얘를 좀 더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강좌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그리고 또 어떤 주차에든 간에 환영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강의실이 추워요 라든지 그런 단순한 것부터 해서 뭐 이런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메일 주소 이미 알고 계시죠? 메일 주소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학기 중이나 학기 말에 면담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학기당 평균적으로 꽤 됐어요. 그분들도 언제든 메일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 보도록 해요. 자, 두 테마 더 보면 끝나겠습니다. 빅O라는 개념, 이미 예습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 빅O 시간 복잡도의 계산에 앞서서 한 가지 보고 가도록 하죠. 프로그램 스택 값은 좀 복잡합니다. 방금 전이 양반이에요. 우리 FN equal 1000N minus 5000이라는 결론 내고 쉬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단순한 형태인 겁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스택 값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한다?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쯤에서 약간 범주를 벗어나서 이 짤을 보도록 할까요? 이 박미선 씨 배우자로 유명한 이봉원 씨입니다. 네. 이봉원 씨가 그 빚이 좀 많으신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빚이 7억이 있는데 이제 그 개그맨 인원들을 회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식을 하면 기본 50만 원이 나온대. 근데 빚이 선배님 7억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 회식을 해주냐, 저희가 긁겠다라고 하니까 이봉원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가려드렸지만 7억이나 7억 50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내가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아무튼 우리가 결국 빚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빚이 7억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는 정확히 자산이 10억인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보통 뭉뚱그려서 빚이 7억, 자산 10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값이 있다면 그걸 단순하게 바라볼 수는 없을까? 라는 관점에서 태동하는 개념이 바로 빅O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식이 복잡한데 결국 한 문장, 펀치라인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빅O 노테이션은 식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면은 어떤 것은 뭐 7n 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8, 어떤 거는 뭐 13.4n의 제곱, 이렇게 복잡할 텐데 그걸 그냥 한 방에 쫙 내 눈에 확 들어오게 간략화, 간소화하는 게 빅O 노테이션의 핵심이겠습니다. 진짜 빅O예요. 큰 O와 함께 식을 쓴다라고 해서 빅O 노테이션이고요. 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가 분명히 산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이 좀 복잡하죠. 근데 찬찬히 보면은 그다지 어려울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라고 못하겠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FN이 결국 O 머시기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쓰면 안 되겠네요. 자, 빅 O 노테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과 같이 거대한,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O와 함께 괄호 안에 식을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0N 빼기 5000, 7N 제곱 더하기 4N 이런 복잡한 식을 이렇게 초 엄청나게 많이 단순화하겠다라는 게 바로 빅O 노테이션의 핵심 본질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단순화하냐? 그냥 막 단순화하면 안 되죠. 대충 내가 눈으로 보니까 N 제곱 같아.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고 수학적 원리가 있는데 모든 N, 근데 N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의 의미를 아는 것부터가 이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좀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표시할게요. N스타라는 거는 스타는 특별하잖아. 그래서 N스타는 특별한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N이랑 같이 있는 거지 얘는 그냥 특별한 어떤 값이에요. 107, 23 이런 어떤 값입니다. 어떤 값이 있으면 O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값이 있냐? N별도 있는데 C도 있어야 돼. C는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C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게 하는 C랑 N별. 어떤 두 값이 존재하면은 무조건 걔는 O, G,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방금 전에 열심히 프로그램 스텝 쉬기 전에 구했잖아요. 그래서 FN이 1000N 빼기 5000인 걸 알았단 말이지.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스텝 혹은 원초적인 식을 F라고 많이 둡니다. 얘를 어떻게든 O 머시기로 축약하려는 게 우리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O 머시기인데 방금 제가 O 머시기 3개 써드렸죠.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 3개의 공통점이 뭐였어? 다
그렇죠. N에 관한 뭐 식이 식이었잖아. 뭐 다항식이 됐든 다항식이 됐든. 그래서 N에 관한 어떤 식, 그거 곱상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GN이잖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근데 뭐를 만족해야 된다? 이 식, 요 식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은 1000n-5000이잖아요. 오타입니다. 미안해요. 1000n-5000인데 뭐 상수항 뭐 앞에 붙은 이런 거 중요하겠어요? 결국 얘는 큼직하게 n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000n이에요. 1000n. 그래서 혹시 이게 아닐까라고 내가 추측을 해본다라는 거죠. 보통 O 노테이션이라는 거는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한다는 건데 1000n-5000에서 간단하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5000 날리고 1000 날리면 뭐밖에 안 남아? n밖에 안 남지. 그래서 혹시 사실인 건 아니에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혹시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님 말고 일단 해보는가라는 건데 GN을 한번 N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가 조금 편해져요. GN 하니까 정신없잖아. 그래서 N 내 목표, 지상 최대의 목표는 뭐다? 왼쪽에 적어드린 대로 FN은 5N이야. 난 앞으로 이 1000N 빼기 5000이라는 이 지면을 복잡한 요식을 5N이라고만 쓸 거야. 물론 이 명제를 증명하고 나서 얻는 결과품이겠죠.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결국 모든 n, 어떤 n에 대해서 하요. 제가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모든 n 뭐시기에 대한. 제가 n 별은 그냥 특별한 값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특별한 값이 뭘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비워두겠다라는 거지. 근데 슬슬 채울 수는 있어. fn은 이미 알아. 1000n 빼기 5000이라면 얘를 줄이는 게 지상 최대 과제잖아. 그래서 1000n 빼기 5000이 좌변이에요. 그리고 부등호 요겁니다. cgn 쪽에 입이 쩍 벌어져 있어요. 얘가 더큰 겁니다. 자, 1000n 빼기 5000을 좌변을 채웠고 우변에는 cgn인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찍어 맞추고 있죠. 추측하고 있어. gn을 n으로. 그러면 cn인데 c도 우리 어떤 내가 딱 타겟팅하는 어떤 특정 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도 네모. 문자 많이 만들지 말자고. 지금 n밖에 없잖아. 그래서 n 이 성립. 하면은 우리 증명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요거에 대해서 요식갱이가 성립하면은 아, 두놈 찾았네? 그럼 그냥 FN은 ON인 거죠. 자, 그런데 뭐가 성립을 할까 하고 보니 자, 이 네모의 강력한 특권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증명하는 과정에선 중요해요. 실제로 O를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데 안 중요한데 증명하는 과정에선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강력한 특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C랑 N의 제한을 뒀어요. 안 뒀어요. C는 막 3만이어도 되고요. N은 7,500만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서 하나만 맞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왜? 이 강력한 뭐든이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이 네모는 내가 멋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작든 크든. 물론 소수점은 의미가 없겠죠. 그냥 이제 정수로 아무거나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증명을 하고 싶어요. 여기 증명하기 싫은 사람? 그죠? 증명하기 싫으면 수업이 안 끝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ON인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변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얘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N이 고정돼 있을 때 네모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그러면 네모가 어떤 식으로든 왕창 커야 되는데 어? 1000N이야? 그럼 나도 한번 1000 넣어본다. 막 써도 된다고 했잖아. 100만 넣어도 되고 1000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1000N이니까 나도 양심상 1000을 한번 넣어봤어. 근데 이미 뭔가 해결이 나온 것 같아요. 왜? 1000N 빼기 5000이 작겠어요? 1000N이 작겠어요? 1000N 빼기 5000이 작죠. 그러니까 얘는 N이 심지어 얘 뭐든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이 그냥 대충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미 1000N 빼기 5000이 1000N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 정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FN이 아유, 하필 여기에 걸렸네. O,
N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황당하겠지만 이게 끝입니다. O, N인 것 같아. 왜? 대충 보니까 N이 제일 끝장나게 중요해 보이거든. 근데 진짜야. O, N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증명을 위해서 쓴 파라미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C, 파라미터 1, N스타죠. N스타 파라미터 1, C, 파라미터 1000. 이 두 가지를 넣었더니 명제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O, N이겠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질문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결국 이 명제를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ON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C랑 N스타를 적절히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ON을 증명하는 과정이겠구나. 근데 제가 약간 스포일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여러분이 매번 증명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료 구조 하는 내내 시간 복잡도 한다고 했잖아. 15주 내내 이건 저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다. 아, 이런 식으로 찾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약간 지금까지는 수학적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비수학적 약간 뭐 계열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좀 편한 마인드로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얘보다 크게 하는 하나가 존재한다. 마치 끓는 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도만 넣으면 101도든 102도든 103도든 물이 끓잖아. 그리고 뭐 살균 조건이라고 해서 뭐 40도 저온 살균이라고 하면은 80도, 150도에도 죽잖아요. 똑같이 죽는데 결국엔 그 점만 찾아서 어떻게든 죽게 만들면 ON이 성립한다. 그렇게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요 명제가 성립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울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네. 내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Fn이 1000n 빼기 5000이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앞으로는 5n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코드를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100만 개 넘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코드들에 해당하는 스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998n일 수도 있고, 어떤 건 1005n일 수도 있고, 어떤 건 2000n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편의상, 야, 그거 5n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 복잡도의 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슬라이드 하기 전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던 걸까? 자료 구조라는 교과목은 자료 구조를 정말 여러 개 배우는 게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스택 배우고 큐 배우고 큐에서도 또 우선순위 큐 같은 거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는데 각각이 얼마나 능률적일지가 궁금하잖아. 이 트리가 더 효과적일까? 그래프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럴 때 아, 이 그래프에서는 998 어쩌고저쩌고 걸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n 정도 걸려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를 쓴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화, 추상화다 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요. 자, 근데 이 증명 과정 말고 실제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적지 않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증명하지 않고 바로 n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 지금 아직 못하잖아. 근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숙지할 규칙들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규칙만 적용하면 웬만한 식들은 다 O 표현을 얻을 수가 있어요. O 표현을 얻는다라고 하면 괄호 안에 들어가요. 이 N을 때려 맞힌다라는 겁니다. 첫째, 넷째까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 빼고는 시간 복잡도에서 무시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물음표 했던 사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빚이 7억이든 7억 50이든 무엇이 다를 수는 사실 그렇긴 해요. 네, 어쨌든 7억이든 7억 50이든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1000엔 마이너스 5000이든 1000엔 플러스 5000이든 어쨌든 5000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N이 작으면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N이 막 1이야. 그러면 5000이 엄청 빡세죠. 큰 영향을 주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우리 빅데이터 시대잖아. 데이터 큰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해요? 큰 거를 좋아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큰 데이터를 다룰 일이 점점 더 많다고요. 그러면 N이 1일 때를 왜 계산하겠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결국 N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때가 관심이 있는데 그럴 때면 어차피 상수항은 무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0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FN은 5에 1000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칠판으로 별도의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뭐 그럴듯해 보이는 식이죠. 얘를 O 표현법, Big O 노테이션으로 바꾸려고 해. 자, 근데 보니까 뭐 앞서 증명도 했으니까 뭔가 대충은 알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이 셋 중에 가장 끝장나게 중요한 항은 뭘까? N제곱이죠. 50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50이면 숫자 엄청 큰데. 근데 어차피 방금 전에 우리 C나 N스타는 큰 놈 하나만 잡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방금 증명. 이거 증명 오늘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거를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5n으로 일단 바꾸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다만 증명 복습 차원에서 약간 되새기자면 방금 전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뭐 네모 GN 해서 얘가 더 커야 어쩌고저쩌고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GN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저 아니라 여러분께서 N제곱으로 잘 찍어주셨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어? 50N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그럼 내가 51을 해주지. 뭐가 더 크겠습니까? N이 적절히 커지면 얘가 당연히 더 크겠죠. 얘를 잡아먹는데. 그래서 증명의 차원에서 봐도 그리고 상식의 차원에서 봐도 N제곱이 가장 센 항이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항 외에는 싹 다 무시된다. 다시 말해서 얘 항 몇 개? 하나, 둘, 세 개에서 무시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발자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면서 이거 이 정도 걸려? 라고 하기 위해서 단순화하는 게 온데 이런 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최고차항 N제곱만이 살아남는다가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자면은 상수 하나 곱한다고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전 규칙만 준용하자면 우리가 증명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증명 없이 바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1번 룰을 적용하면 얘 날아가요. 하지만 천은 아직 안 날아가. 내가 원칙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원칙 보시죠. 상수 하나 곱한다고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왜? 그 상수보다 더 큰 C를 골라버리면 장땡이거든. 그래서 상수가 뭐를 곱하든 뭐 100만 N, 1000만 N, 뭐 1조 5324만 의미가 없어요. 결국 상수를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바로 얘는 눈 뜨고 보자마자 5N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원칙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세 번째 원칙인데 일단 최대한 단순화해놓고 비교하기 편한 것부터 보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좀 올 겁니다. 시험이든 시험이 아니든 세 개 이상의 식이 있는데 이 시간 복잡도 순서, 빠른 순, 느린 순 이렇게 판가름해라 라는 게 주어졌을 때 일단 최대한 단순화해놓는 게 3번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최대한 단순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F1에는 5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0입니다. 셋 중에 가장 중요한 항 뭐? 5n제곱, 2n10은 눈 보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5n제곱인데 두 번째 룰 적용했더니 뭐가 날아가? 5가 날아가네? 그럼 F1에는 n제곱이에요. 마찬가지 논리로 F2n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조금 깐깐합니다. 얘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얘 자체는 사실 하나의 덩어리 항이에요. 그냥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 덩어리면 좀 껄끄러운 게 n 플러스 1? 좀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 더해져 있거나 덕지덕지 상수가 붙어 있으면 떼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트릭이 그냥 분배하는 겁니다. F2n은 그렇죠. n 로그 n 더하기 로그 n이면 이제 보입니다. 왼쪽 오른쪽 중에 증발할 항은 뭐?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얘의 무려 n배를 한 게 앞에 있는데.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이 날아가고 n 로그 n만 살아남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F3에는 볼 게 없겠네요. ON으로 바로 표현하면 뒤에 보이십니까? 125n 더하기 350입니다. 얘 O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O n 사실 고비는 여기서 옵니다. 단순화하는 거는 괜찮아요. 1, 2번 원칙 준용했더니 다 풀렸거든. 이 셋 어떻게 비교하죠? 라고 했을 때 일단 비교하기 편한 것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 편한 게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딱 봤을 때 편한 거는 얘는 제곱이라서 뭔가 좀 그래. 근데 n에다가
빼꼼 로그엔 하나 더 곱했냐 마냐의 차이가 바로 3번과 2번의 차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로그엔은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긴 해요. n에 따라서. 근데 그렇다고 얘가 얘보다 작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로그, 혹시 로그 함수를 고교 과정에서, 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배우신 분 있을까요? 로그 함수라는 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2에 3승을 하면 8이잖아. 그러면은 로그 2에 8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2를 몇 승해야 8이 되냐.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승수가 곧 로그니까 천천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막 증가하면은 지수는 거침없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n에 따라서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문계열 범위에서도 로그를 배운다고 알아서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편하게 메일은 또 프라이빗하니까 메일을 주세요. 어쨌든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거북이더라도 거북이의 힘이 더해지는 거랑 거북이의 힘조차 안 빌리는 건 다르다. 그래서 얘가 더 느려요.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더 높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할 건데 아 이렇게도 비교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 n제곱이 말이 좋아 n제곱이지 n 곱하기 n, n 로그 n이 말이 좋아 n 로그 n이지 n이죠. 곱해지는 앞에 두 놈은 똑같으니까 생략. 로그 n이 빠르게 성장합니까 n이 빠르게 성장합니까? n이 빠르게 성장해요. 왜? 로그 n은 자체적으로 리미트를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로그를 아예 안 배운 분이 있다면은 느리게 성장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결국 n보다 느리니까 뭐야? 요 순이었네. 1, 2, 3 순으로 점점 빨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모르겠으면 비교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하자. 워낙 이 시간 복잡도 비교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세 번째 원칙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가 좀 까다롭고 가장 많이 쓸 규칙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2n n스퀘어. 둘 중에 어느 쪽이 시간 복잡도가 더 높을까 했을 때 눈으로 쓱 봐서 바로 되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눈으로 쓱 봐서 되는 거는 일단 대단한 거고 안 된다 하더라도 비교할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일단 내가 정말 단순하게 원초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n에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는 2, 얘는 1. 오호, 얘가 시간 복잡도가 더 높네. 그러면 n이 2일 때는 좀 경향성이 바뀌나? 제가 말씀드렸죠? 끓는 전과 같기 때문에 O 노테이션의 핵심은 n이 클 때가 핵심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4. 4. 동등하네요. 8. 9. n이 4일 때. 혹시 여기까지 하고 아 이렇게 있다가 뒤로 뒤집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n이 4일 때를 해보잖아. 그럼 16이에요. 얘는 그러면 왼쪽이 크기도 하고 오른쪽이 크기도 하고 어쩔 땐 같기도 하고 뭐 슈레딩거의 함수야? 이럴 순 없죠. 그러니까 얘는 작은 수를 넣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시간 복잡도의 원리. 결국에는 우린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다. 명심하세요. 큰 데이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n이 한없이 커질 때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질 때는 숫자를 쓸 수는 없어요. 뭐 2, 3, 4, 8, 7, 5 이렇게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는 오히려 생각은 어렵지만 비교가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 n이 한없이 커질 때는 n vs n 플러스 1을 비교하면 돼요. 왜? 어차피 끝장나게 크니까 이 사이 증가폭 몇 배나 증가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개미만큼 증가해. 근데 오른쪽 놈이 왁 이러면 당연히 오른쪽 놈이 시간 복잡도가 높은 거죠. 근데 얘는 2n에서 2n 플러스 1로 가. 그럼 몇 배 증가해요? 몇 배 증가해요? 두 배 증가 좋습니다. 두 배 증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n제곱은 일단 무서워 보여.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말고요. 어쨌든 n제곱은 딱 봐도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 100만이라는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0만 제곱에서 100만 1의 제곱으로 가면은 우리 똑같이 b로 했으니까 얘도 b로 계산합시다. 몇 배 증가한 거야? 이거 그 말로 바로 안 나와요. 암산은 불가능한 거고요. 2만큼 증가하겠지.
제곱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b만큼 증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뭐냐? 이만큼 증가를 하는 건데 이 괄호 친 거 말이 좋아 분수지 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00001이죠. 그걸 제곱해봤자 1.000 머시깽이가 될 거예요. 얘 두 배씩 폴짝폴짝 점핑하는 사이에 1.0000 왼쪽 오른쪽 뭐가 더 빨라요? 왼쪽이 더 빨리 증가하니까 시간 복잡도가 더 크다라는 게 4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EN과 N제곱은 1, 2, 3, 4 넣고 있으면 안 돼요. 막 다 달라. 어쩔 땐 얘가 크고 어쩔 땐 얘가 크고. 하지만 우린 빅데이터, N이 커질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비율, 커지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 원칙대로라면은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자료구조의 시간 복잡도를 단순화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물론 꼬아낸다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원칙들이 주로 사용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엑서사이즈 2의 경우에는 여기서 풀어보진 않고 개인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루션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력 개수 n에 대한 알고리즘 a에서 d까지의 수행 시간 복잡도를 나타낸 겁니다. a는 5, 7n 로그 n 더하기 100, b, c, d. d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거 5n의 팩토리얼 아닙니다. 괄호 안 쳤기 때문에 n팩에 그냥 5를 단순 곱한 겁니다. a, b, c, d가 있을 때 수행시간 효율이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뭘까요? 이 말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5n제곱이 5n보다 시간 복잡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00개의 데이터가 있어도 얘는 100번에 준하는 연산, 얘는 만 번에 준하는 연산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행시간 효율이 좋은 건 위, 아래? 아래가 됩니다.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주세요. 자, 했을 때 어떻게 나열이 될까? 이거 꽤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중간에 질문 있으면 편하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테마가 여러 가지 시간 복잡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수업을 들은 친구, 가상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모든 n에 대해서 cgn이 되도록 하는 c와 n스타, 특별한 n스타가 존재하면 fn을 O, 빅 O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 이렇게 풀래요. fn은 1000n 더하기 5000, 빼기 5000이든 더하기 5000이든 1000n 더하기 5000이라고 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000n의 777승,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자연수 n이라기보다는 n이 적당히 커야겠죠. 하지만 n의 777승이 얘보다 크다라는 거는 불변입니다. 그죠? n의 777승은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fn, 이 1000n 플러스 5000은 5n777이랍니다. 옆에 의문스러운 거 제가 넣어드렸죠.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틀렸나요, 일단? 얘 진술. 이거 약간 오타가 있긴 해요. 모든 자연수 n이 아니긴 한데 그건 무시하세요. 얘 틀렸나요? 얘는 놀랍게도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상한도 말씀해 주셨고 다 정확한 얘기인데요. 얘는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O의 수학적 원리에 따르면 5N777로 써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단순화하려고 했는데 더 혹을 붙이는 셈이 되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의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커지기만 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끓는 점 비유 들어드렸죠. 물은 500도에서 끓는다 라는 명제는 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끓는 점은 100도죠. 그 임계점을 끓는 점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n의 777이든 n의 제곱이든 무조건 5는 성립을 하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 소통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5n이라면 딱 5n만큼, 5n제곱이라면 딱 5n제곱만큼 되는 그런 깜냥의 애들을 묶어 부르려고 5를 쓴 거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체제로 취해야 될 시간 복잡도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고 표현법의 한계를 메워줄 여러 가지 표현인데 오메가랑 세타가 되겠어요. 오메가의 경우에는 제가 붉은색 표시가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붉은색이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 방금 본 빅 O랑 뭔 차이죠? 그렇죠. 부등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 무조건 원놈이 더 크게 하는 C와 N스타가 존재한다. 아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 초심자가 많으니까 쉽게 풀게요. 엄밀하지 않게.
얘가 UN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신 N제곱, N3승, N4승 같은 그 위에 있는 놈을 못 막는다면, 못 컨트롤한다면 얘는 그 위에 있는 놈은 막지만 또 얘는 뭘못 막겠어요? 밑에 있는 놈을 못 막아. 밑에 있는 놈을 못 막으니까 오메가가 정확히 대치되는 빅 O와 사실 출신 성분은 똑같아. 오 오메가. 하지만 둘이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계를 메워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계를 메워준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한계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둘을 절충한 빅 세타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메가는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 세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지라서. 자, 빅 세타의 경우에는 진짜 오메가랑 오를 합쳐놓은 거예요. 위도 안 돼, 아래도 안 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참고로 배웠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요. 아, 상한도 성립, 하한도 성립하게 하는 두. 이번에는 C를 두 놈이나 찾아야 돼. 왜? 아래에서도 걸려야 되고, 위에서도 걸려야 되니까. 그런 놈이 빅세타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O, 오메가 세타 중에 현업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O예요. 우리 앞으로 O로 표기할 거야. 근데 지금 셋 중에 뭐가 제일 완벽한 정의 같아요? 그렇죠. 세타는 윗놈도 노, 아랫놈도 노라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가장 현명한 정의 같은데 왜 뜬금없이 오를 택하냐? 그럼 앞에처럼 오류가 발생하지 않냐? 학계에서 얘기하는 오는 사실 세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라고 표기하고 시험지에 오로 나오고 어디에 오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세타라고 암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할 때도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지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예 여러분 시험지에 세타로 표기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통상적 오를 준용한다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명확한 정의에 따르면 오는 윗놈을 못 막아, 세타는 오메가는 아랫놈을 못 막아. 두 놈을 다 막는 완벽한 그 절충점이 세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퀘스천이 보이네요. 오, 세타, 오메가 중에 통상적으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시간 복잡도 표현법은 오라고 쓰고 실제로는 세타 정의를 따른다가 이 퀴즈의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제가 학부 생활하면서 그 가장 기뻤던 날 중에 하나가 예상보다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업을 10분 일찍 끝내도록 하고.